여러분 모두 다 안녕하세요. 요. 이 밤에 모두 다 안녕하세요. 요. 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요. 받게 될 아이돌 두 팀이죠. B1A4의 바로 진영! 다음 선배였고 승희, 모희! 아프다고 네. 아픈 거예요. 아이고. 따라 한번 많은데 꼭 거기만 그렇게 감정을 오빠가 이렇게 또 저희 속상이 좀 쳐주시면 아 이걸 쳐달라고? 그래. 그냥 이쪽으로 한번 해줘. 저희 명이 쳐야지. 씨는 이번에 네. 드라마 응답하라 1994? 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죠. 네, 그러니까. 아, 최고였죠. 네. 네. 사투리 잘하죠? 좀 해봐요, 둘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네, 둘이. 왜 그래, 은근시럽게. 아, 계속 해줄라고. 나 좋아해요? 아, 왜 그래요? 안녕하세요. 나왔습니다.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제가 축구를 해서 허벅지가 되게 두껍고 예. 또 아버지 유전자를 닮아가지고 털이 많아요. 근데 집집 한 번도 없고 털 많은 게 고민이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언제쯤 제가 입다물어요. 털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얼마나 많길래? 자, 봐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와. 아니, 괜찮아요? 와. 이 정도는 뭐, 그 정도는 뭐 다 있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뭐. 아, 벌써... 아, 이 정도는 다 있어. 그 정도는 다 있어. 다 있어. 그 정도는 다 누구나 이영자 씨 보여줘요. 이영자 씨 보여줘요. 진짜. 아니 그 정도 뭐 제 털은 다 있어요. 지금 제 뱃속엔 아기가 있어요. 몇 명째요? 가면서 봐. 뱃속에 애까지 다섯이야. 다섯이야. 엄마야. 애기 낳으러 가서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진짜 몇 명까지 욕심을 내세요? 7명. 지난주에 그 1등하면은 수술하신다 그랬어요. 정관 수술. 정관 절제. 어떻게 남편이 지금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까? 예, 약속은 했는데요. 애기 낳을 때 쉬면서 수술하기로 했거든요. 아, 애기 낳았죠. 네. 아직까진 좀 불안하게. 오늘도 다양한 고민들이 올라와 있을 텐데요. 고민 키워드 보여주시죠. 제발 거긴 안 돼. 제발! 제발 거긴 안 돼. 네, 맞습니다. 제 사연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 사연이에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다 이웃들이 와서 제발 거긴 안 돼. 그녀를 멈추게 해주세요. 안 돼! 안 돼! 라고 말해줘. 큰 눈을 보지 마세요. 그녀를 멈추게 해주세요. 저는 22살 여대생이에요. 저희 집에는 못 말리는 골칫덩어리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올해 45인 우리 엄마예요. 엄마가 골칫덩어리? 한 번은 엄마가 친척들과 김치를 담고 계시다가 이 배추 꼭 마이크 같지 않아? 아,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무조건이야. 배추 잡고. 저희 엄마는 진짜 흥이 넘치세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갑자기 필이 꽂히면 희미한 불빛 사이로 아,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눈을 피할 수가 없어. 넘친 피에서 제가 말리면은 아, 알았어 알았어 얘 놀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아 참. 아씨가 무섭게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웨이브 춤을 추는데 에이, 진짜 그렇게... 창피해서 도망가고 싶더라니까요. 정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오세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오세요. 손잡이를 잡고
손잡이를 잡고 웨이브 춤을 춰야 되는데. 행여나 길거리에서 클럽 음악이 흘러나오면 클럽 춤까지 추는데. 저 웬일이니 저 사람 저 아줌마 뭐야 저거 왜 저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저희 엄마를 골 때리는 아줌마라 골 때리는 아줌마라고 부르세요. 저는 대체 엄마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발 누가 저희 엄마의 춤을 좀 멈추게 해주세요. 본인이 좀 흥에 확 이렇게 꽂혀갖고 완전 막 주체 못한 적이 있는지. 음악방송국 딱 들어가자마자 뭐 비오네이퍼의 노래가 갑자기 나온다. 그럼 갑자기 또 우후! 그래서 그날 끝나면 이렇게 노래 막 하고 이러니까. 그 모습을 본 적 있어요, 저. 본 적 있어요, 저. 진짜? 아, 진짜요? 네. 언제? 언제요? 이게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혼자서 막 춤추시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게 봤나 봐요? 약간 이상해 보였어요. 약간 이상해 보였어요. 저도 좀 흥이 많은 편이라 사실 그렇게 백스테이지에서 둘이 같이 좀 그러는 편이에요. 맞아요. 네, 이분도 봤어요. 네, 이분도 봤어요. 왜 같이 약간 당신은 그거 당신 준비 안 합니까? 그거 당신 준비 안 합니까? 자, 오늘 그러면 주인공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날 약간 흥이 있는 것 같아. 내려오면서 계속. 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엄마의 흥을 말리기 위해서 나온 배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엄마는 주변에 정말 골 때리는 아줌마라고 불려요? 네, 어디를 가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다니니까 마을에서는 되게 유명한 아줌마예요. 마을에. 혹시 노래나 춤이나 뭐 이쪽 관련된 일을 좀 하시는 건 아닌가? 아니요, 엄마 지금 오이농사 짓고 계세요. 오이하시는 분들이 흥이 있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흥이 나요? 오이 이러면서, 오이 이러면서. 얼마나 흥이 나요? 이어폰을 끼고 다니시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길 가다가도 열창하고 또 춤추기도 하시고. 우와. 또 최근에 안녕하세요 방청을 왔었어요. 네? 여기로 왔었어요? 네.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되게 힘드셨나 봐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호선 타다 보면 옆에 봉이 있거든요. 그치. 네, 그걸 잡고 춤을 추시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도 하시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진짜? 네. 이렇게 진짜? 네. 이거 웨이브 아니에요? 예, 예 웨이브 아니에요. 웨이브 아니면 봉을 뽑으려고 그럴 것 같아요. 엄마 때문에 창피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척 오빠 결혼식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갑자기 핸드폰에다 노래를 틀더니 춤을 추시는 거예요. 식장에서? 네, 이모들한테도 벌써 술 한 잔씩 먹여가지고 벌써 이제 다 같이 추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진짜 큰일 난다. 아이 좋다! 개변이 그거 먹었다! 이모분께서 너희 어머니가 너무 흥이 많아서 너무 힘들다. 또 뒤에 있는 사람들도 약간 썩썩 거리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어머니를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흥 많은 어머니. 자, 어디 계세요,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벌써 오늘 뭐 나이 오셨는데? 오토바이 타고 오셨어요? 아니, 지금 아니, 신발. 아니, 저기, 아니, 아니. 거의 뭐 오토바이 타고 오는 수준인데. 동네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아, 진짜로요? 오, 오토바이 타세요? 조그만 거요? 150. 150 cc 타고 다니셔요? 지난번에 방청 오셨을 때 엉덩이가 아프셔갖고 뭐 오늘 엉덩이 좀 괜찮으십니까? 지금 이제 아직 괜찮아요. 어머.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누가 일어나라 그랬어요, 어머니? 아니 왜 그러세요? 아, 어머니 예. 지하철에서 동작 그렇게 춤췄다는 건 딸이 좀 과장한 거죠? 아니 맞아요. 아니 맞아요. 사람들이 없어요. 가다 보니까 히프가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양쪽으로 두 분밖에 안 탔더라고. 막 차다 보니까. 네. 그럼 공을 잡고 춤을 췄더니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너무 창피한 것 같아. 좀 어지간히 좀 해. 그래. 아, 또 가시네. 그것도 못하면 내가 어떻게 이러고 사냐. 지금도 엉덩이 아플 때 춤 한번 춰보세요, 그러면. 예, 엉덩이 부실 기회 좀 드릴게요. 잠깐만 좀.
춤을 잘 추시거든요. 젊을 때 나이트 좀 다니셨어요? 우리 딸내미 낳기 전에는. 낳기 전에? 딸내미 낳기 전에. 춤추는 게 그 남편 나이트에서 만나셨죠? 아니요, 가라오케에서 만났어요. 가라오케에서 만났어요. 노래 부르는 거, 예? 가라오케 만났을 때는 노래에 뿅 갔다 가더니 이제 와서는 그게 창피하다고 싫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냥 놀이방귀 하나 사다가 방에다가 들여놔 주더라고. 집에서 돌아다니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창피하다고. 우리 딸의 친구가 하나 와 있다 그러는데. 네. 좀 만나볼까요? 놀러 가면은 항상 저희한테 노래를 시키세요. 진짜? 네. 그래서 노래를 하면은 춤을 춰라. 그래서 또 춤을 소심하게 추면은 흥이 절대 안 난다. 그래서 과격하게 좀 쳐달라 해가지고 다음에 놀러 가면 또 시키시고 그러니까 놀러 가기가 좀 부담이 돼요. 부담. 이런 식으로 네. 친구를 못 오게 하는구나. 아니 옆에 계신 분 제일 그냥, 황당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저 우울할 때 신세한탄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막 옆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인생 뭐 있냐고. 인생 뭐 있냐고. 인생 뭐 있다! 그러면서 막 춤추고 야 술이나 한잔하러 가자고. 아 술을 또 좋아하시고 어머님이 술을 좋아해? 엄마가 옛날에는 한 소주 5병 먹어도 안 취했는데 지금은 이제 2병 먹으면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엄마가 너무 되게 좋은데 뭐가 고민이 여기까지 나왔지? 엄마가 이제 노래 자랑 나가면 저를 이제 백댄서 이용을 하세요. 계속 어렸을 네, 때부터? 네, 어렸을 때부터. 전 이제 5살 때부터 계속 백댄서로 네,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는 전국 노래 자랑을 나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녹화하는 날이 월요일인데 제가 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지 말라고, 학교 가지 말라고. 중학교를? 네, 학교 가지 말고 노래 자랑 가자 해서 끝내 저 결석하고 갔어요? 네, 노래 자랑. 백댄서? 네. 노래 자랑 몇 번 나왔어요? 5살 때부터 나갔으니까 한 50번에서 60번 사이에 나갔던 거 같아요. 50번? 야, 진짜. 고민이도 나올 만했네. 와, 그 50번을 다 뺏어서 쓴 거야, 거의? 네, 한 번도 빠짐없이. 고민이다, 이거. 야, 그건 고민이다. 네. 50번이요? 그 중에서 제일 창피했던 때가 언제예요? 전국 노래자랑에서 댄스복을 갖고 오신 거예요. 짝달라 부른 엄마가? 거. 네. 몇 살 때요? 중학교 2학년 때. 야, 한참 사춘기인데. 오, 예민할 텐데. 자, 아, 제작진이 그 준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네. 전국 노래자랑 영상을 제작진이 아주 어렵지 않게 찾아냈어요. 네, 어렵지 않게 쉽게 찾아냈어요. 예. 딱 봐도 그냥. 예. 안녕하세요. 와, 분홍색을 맞춰 입고. 어, 저게 뭐야? 자, 1등 됐어. 어, 저게 뭐야? 자, 1등 됐어. 야, 중학생? 아, 저게 중학생이었대요, 초등학생. 지금 제가 22살이잖아요. 근데 나이도 있고 한데 마을에 사는 노래장 나서 춤추고 하는 건 좀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엄마는 제 상황도 모르고 계속 춤을 추러 가니까 그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지금도? 네. 지금도 계속? 아, 그럼 가기 싫으면 좀 싫다고 엄마한테 좀 정색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 엄마가 딱 한마디예요. 너 배신자라고. 막 길을 가고 있으면 배신자 어디가? 이러고 밥 먹으면 배신자 어디가? 이래요. 노래자랑 갔는데도 이제 춤을 제대로 못 췄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 어디서 파리 한 마리 왔다 갔다 거리네. 누구시죠? 저한테 이래요. 재밌네요. 진짜 속상하고 그러거든요. 아 근데 어머니 노래자랑 모임 나가면 혼자 나가시니 왜 딸을 나가서 이렇게 하게 해요? 아니 그래도 뒤에 뭐 건더기가 하나가 있어야. 딸한테 건더기가 뭐예요? 자기 국물보다 나한테.
내가 스포츠 댄스를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 가르쳤거든요. 네. 돈이 엄청나게 저한테 돌아왔거든요. 네. 그거 빼먹어야지. 근데 딸이 이제 나이도 있고 계속 엄마 따라서 이거 하고 또 하라 그러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면접을 보러 나도 이제 수시 면접 같은데 따라가기도 하고 면접 보러도 갔는데 아, 딸 면접 볼 때? 예. 다른 애들은 막 떨어갖고 손톱도 무릎뜯는 애도 있고 눈물이 굴성굴성 하는 애도 있고 맞상 딱 들어가서는 다 지 할 얘기 다 하고 나와. 그런 게 그 덕이 누구 덕이요? 내 덕이 누구 덕이요? 내 덕이지. 엄마는 앞으로 취업하는데 뭐 도움이 될 거라 그러는데 어때요? 본인은? 그러니까 엄마 덕분에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또 자신감 있는 건 맞는 말인데 아, 더 이상 자신감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막 이렇게 조용하고 막 이런 거보다 이렇게 밝고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면도 있긴 있는데 엄마가 노래 자랑도 나가고 또 춤추고 그럴 때마다 뒤에서 저 좀 이상하다, 너무 시끄럽다 이렇게 수군거리는 분들도 있어서 그쵸. 좀 걱정되긴 해요. 어머니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진 않으세요? 아유 그게 신경 쓸 것 같으면 여기도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즐겁잖아요.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맞습니다. 그건 어머니 용기가 대단하신 거고 멋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한테 춤과 노래, 흥이란 뭔가요? 아까 노래자랑 나오다시피 내 몸무게가 96kg까지 96kg까지 아까 좀 풍채가 있더라고요. 그게 일부러 배에다 뭐 집어넣은 것이 아니야. 살이 찐 거예요. 그게 살이 96kg. 56kg까지 뺐어요. 96에서 56으로. 와우. 어떻게 뺐어요? 맨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운동도 하고 현미밥도 먹고 그런 식으로 뺐어요. 아. 어머니 인생을 새로 찾아준 거네요. 그거. 얼마나 춤을 찾았어요? 1년 만에 40kg을 뺄 정도. 그러니까 어머니 말대로 안 받으시면 좀 외로우시지 않을 거예요? 아니 이제 그래도 앞으로는 받아주고 싶지 않아요. 받아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 전까지 절대 안 하려고 여기 나온 거거든요. 아 춤추는 엄마 뒤에서 춤추는 거? 네. 오늘이 마지막이다? 네. 무대 올라가고 이런 거를 좀 오늘이 마지막에 하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해서? 네. 그럼 저희가 모셔서 딸과 엄마의 마지막 무대를 한번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아 그날 밤 만났던 사람 나를 잊으셨나 봐 잊으셨나 봐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맨날 길거리에서 춤추고 노래하면 사람들도 뭐라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 엄마 제발 부탁 좀 할게. 엄마도 안 했으면 좋겠다. 자 우리 진영 군 물어봐. 네 저는 고민이 아닙니다. 네 좀만 참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뭘 참아요? 이제 취업이 되면 그럴 시간도 없어요. 같이 있을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이라도 즐겨라 이 순간을. 그렇죠. 어머니한테 맞춰주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회사 가지 말고 춤추러 가자 그런 것도. 그러면 안 되는데. 자 바로. 네,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민인 사람. 딸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고민인 것 같아요. 오히려 어머니의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고민인가요?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연 딸의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 여러분들 아까 웃고 눌러주세요. 언제 위반입니다. 오, 말도 안 된다. 동물이장 나갈래. 예, 됐습니다. 딸한테 한마디 하시죠. 딸 미안해. 딸 미안해. 다시는 또
무대 같은데 가자는 둘이 절대 안 하고 엄마 혼자 다닐게. 그리고 더 슬퍼. 진짜 눈물 나. 착하고 예쁘게 커져서 정말 고맙고 감사해. 화이팅. 어머니. 저는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막 아무 데서 춤추고 막 그럴 때마다 숨거리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만 할 수 있는 건지. 나는 그게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해 좀 해달라고 해야 되나?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거니까. 네. 멋있어요, 어머니. 네. 자, 일단 결과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리. 저는 진짜 어머니 편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31표. 어머니, 150표 중에 31표 따님 편이고 나오시다, 어머니 편이. 어머니 겁나 춤추고 다니세요. 네. 어머니 따님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 되라고 말해줘. 안녕하세요. 결혼 11년 차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요,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주변에서도 이런 남편 없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확 갈라세우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남들한테도 너무 잘해줘요. 남들이 하는 부탁은 거절을 못해요. 알고 지낸 지 고작 한 달 된 지인이 휴대폰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자, 그래요, 제 명의로 개통해서 쓰세요. 아, 이렇게 먹고 사는 거죠. 결국 밀린 휴대폰 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480만 원. 고스란히 갚았답니다. 갚아요? 이건 세 발의 피입니다. 아는 형님이 사업 좀 도와달라는 걸 거절하지 못하고 저 몰래 전셋집을 담보로 이 인간이 글쎄 5천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어머. 결국 보증금 다 날리고. 어머 세상에. 그런데도 이 인간이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아는 형이 차를 사는데 명의를 빌려줬다니까. 아니 당신 미쳤어? 정말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어렵다고 하는데 어떡하노? 나 아니면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나라도 도와야지. 아니 지가 무슨 자선 사업가냐고요. 세상 물정 모르는 내 남편. 우리 남편 제발 정신 좀 차리게 좀 해주세요. 아이고야.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혹시 뭐 내부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한 번 대인 후로는 거절을 해요. 되게 예, 제가 연습생 생활을 할 때 되게 돈이 없이 다녔는데 지갑에 한 3만 원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하철에 어떤 아저씨분이 진짜 불쌍하게 오셔가지고 저한테 부산 사투리 하시면서 내가 뭐 내려가야 되는데 표사돈이 없다고 막 도와달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아저씨, 어떡해요 이거 가지고 가시라고 3만 원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막 하시면서 이제 헤어졌거든요. 정확히 한 달 뒤에 거기서 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내가 미안한데 부산에 내려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아 저 기억 안 나세요? 아직도 부산에 못 내려갔냐고. 말해버렸어요. 자, 일단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자, 나와주세요. 우리 광고 이번에. 여기 있게. 문제금까지 진짜 5천만 원 다 드린 게 맞아요? 아는 형이 엔터테인먼트를 한다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거기다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느낌이 제가 이제 이상해서 왜 연락이 안 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일주일 뒤에 아예 연락도 안 되고 거기 또 없는 곳이었고. 아이고야. 아니 진짜 그 엔터테인먼트 한다는 형 친한 형이었나 봐요? 아니요, 그냥 불과 한 1년 정도 인터넷상으로 다 알았던 건데. 1년 정도 인터넷상으로요? 두세 번 이렇게 서너 번 만나. 두세 번 서너 번. 근데 돈을 그렇게 줘요? 아 진짜 엄청난 일이잖아요. 친한 사람도 아닌데. 이제 그거뿐만이 아니라 이제 불과 한두 달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된 사람인데 자기가 금융적으로 은행 거래를 못하니까 통장 좀 만들어서 내가 사용 좀 할 수 있게끔 해주라 그러니까 통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통장을 가지고 사기를 쳤어요. 근데 어느 날 경찰이 와서 집 앞에서 잠복공무를 하고 저희 신랑 잡아간 거예요. 어떻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범죄 이용을 한 거죠. 아, 한마디로 그 대포통장 같이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1,2천, 1,200 이게 아니라 20매덕이 돼서. 어떻게 됐어? 20매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해결됐어요? CC은행 CCTV가 그게 있으니까 범인이 거기 찍힌 거예요. 만약 CCTV가 없었다면? 증명할 수 없었다면? 증명이 안 되면 저희 신랑이 어머. 그렇게 큰 일을 당했는데 그 뒤로도 또 거절 못해서 당한 게 있어요? 힘들긴 살면서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서 뭐 차를 사야 되는데 보증 좀 서라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보증을 딱 서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보증을 직원한테 보증을 서라 그래요? 응. 그러고 나서 왜 그러신 거지? 영업을 해야 되니까 휴대폰도 자기 명의로 10대 뽑아줘가지고 보증, 차 보증 2천만 원이 좀 넘고 바로 침 삼켜. 바로 가. 어안이 무동해요? 네. 지금 3만 원인 생각도 안 나죠? 3만 원은 그냥 드렸어야죠. 폰비 같은 경우도 이제 10,000,000원이 넘게 날라와 버리고 10,000,000원이요? 네, 10대 가까이가 돼버리니까 날린 돈이? 계산으로 다 정확히 안 해봤지만 1억 가까이 되는 어떡해, 진짜 생활은 어땠어요? 그렇게 1억 가까이를 도시가스, 전기 다 끊기고 쌀쌀 돈 없어서 아니, 잠깐만 사서 수제비 해먹고 이거 고민이다, 누르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따가 수진아, 너 성급해, 지금 지금도 월세에서 살아요. 38만 원짜리에. 월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남편이 누굴까 이제 계속 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인상이 좋고 선하고 딱 봐도 거절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인상 진짜 좋다. 진짜 인상이. 아, 왜 이렇게 거절을 못 하세요? 성격상 그런 것 같아요. 남이 부탁하는 게 거절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미안해요. 그 사람한테 미안해요? 네, 괜히 그냥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럼 집에 와서는 아내한테는 안 미안해요? 더 미안하죠. 그럼 인생이 그냥 다 미안한 걸로 꽉 찼네요. 이 자리 나온 것도 거절 못해서 나온 거예요? 사실 창피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 처음에 결혼할 때 누가 먼저 프로포즈 했어요? 어? 제가 먼저 했어요. 아니, 그럼 거절을 못해서? 그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그 친한 사이도 아니신데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집을 담보로? 한 6개월을 알았어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온라인 게임을 했기 때문에 예, 게임을 하면서 이제 같이 알게 되고 전화 통화도 몇 번 했고 이러면서 이제 세 번 정도를 본 거예요. 세 번 보고 난 다음에 형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이랬는데 뭐 회사도 못 보고 3일 뒤에 가자. 회사도 안 가고 5천만 원을 댄 거예요? 그냥 아니. 그냥 갖다 대고. 아니 뭐 예를 들면 왜? 엔터테인먼트 사람이니까 가수든지 뭐 배우든지 뭐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이틀 뒤에는 나우나 매니저를 만날 것이다. 4일 뒤에는 뭐 컬트 매니저를 만날 것이다. 예? 그럼 유명 연예인 매니저 만나본 적은 있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사무실도 못 봤고 아무도 못 봤어요. 아니 그럼 돈을 왜 줬어요, 근데? 그러니까는 그 형이 이제 보여주는 것만 보고 믿은 거예요. 뭐? 그 형은 항상 비싼 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예? 예. 밥을 먹으러 가도 항상 비싼 밥만 먹고. 본인 돈으로 한 거잖아요, 다 그게. 그렇죠. 결론은 이제 제 돈으로 다 먹은 건데. 한번 그렇게 당하셨으면 그 다음 회사에서는 왜 상사 말만 듣고 그렇게 다 보증을 써주신 거예요? 회사에서 이제 차가 필요하다, 영업을 뛰려면은 회사가 차가 필요한데 근데 내가 이제 신용이 좀 더 좋으니까 네가 보증을 서라 그래갖고 이제 차를 뽑게 된 거죠. 아니요, 그 회사에서 다 사지 그런 걸 왜 본인이 사요? 아니 거기에서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럼 이제 회사에서 나중에는 돈을 다 대준다. 아니 그럼 좀 한 번이라도 의심을 안 해봐서 이상한 회사다. 막상 가서 보니까 오피스텔인데 사무실도 엄청 컸고 직원도 한 5~6명 됐고 명패도 다 있고 대표이사 누구누구 이렇게 믿고 이제 그게 이제 한 4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네? 네. 아, 남편 정신이 있어요? 입사하고? 네.
4일째 되는 날 서류 다 갖다 주고 거기서 이제 하루를 쉬고 모레 출근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네. 이사 갔구나. 이상해. 딱 봐도. 그 다음 날 쉬고 아침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이사를 들어오더라고요, 글로. 성임이잖아요. 내 명의의 통장을 남한테 빌려주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도 안 지도 한 4, 5개월밖에 안 됐어요. 환경도 어떻게 알았던 사람인데요?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만났는가. 어떡해. 너무... 사람 마음은 편하시겠어요. 너무 사람 장일이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가 그냥 형을 믿고 한번 도와줘라. 이래갖고 통장을 만들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흘러갔는데 새벽 한 2시쯤에 집을 들이닥치더라고요. 저 인천 광역수사대에서 나왔다고 거기서 조사 받고. 남편도 그때 놀랐을 거 아니에요. 엄청 놀랬죠. 야 인생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네. 지금은 또 안 그래. 왜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세요? 누가 부탁하면 왜 이렇게 딱 그 앞에서 거절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몸에 명품을 막 두르고 다니는 정도의 잘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일 때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면서도 저한테 이렇게 와갖고 부탁을 할 정도면 저 사람은 오죽이나 할까 이런 생각이. 아니 오죽이나 할까가 아니고 본인 그 돈 뺏어간 사람은 다 멋있었다며 차도 좋고. 네. 왜 웃어요? 아 웃지 좀 마요. 아유 정말 심각한 상황. 그럴 수도 웃고 있으니까. 예 일단 뭐 이 부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 아주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작년 이맘때 은하가 찾아와서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동안은 몰랐죠. 매달리더라고요.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옆에서 볼 때도 남편이 진짜 마음이 여려요? 거절을 못해요? 거절을 못해요. 야 난 말하면은 그냥 웃고 이래요. 어느 정도로 착해요? 보신 게 있어요? 길 가다가도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있으면은 자기네도 진짜 먹을 게 없거든. 근데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운다. 지금 키우고 있어요? 네, 강아지하고 고양이. 아니, 사람도 살기 힘든데 지금. 애들 그... 아니 그러면 지금 갚아야 되는 빚이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얼마 정도가 남아있어요? 대략 알기로는 한 1,500? 남아있는 저, 것만? 그래도 많이 갚았어요. 많이 갚았어요. 지금도 갚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갚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공사 현장에 이제 페인트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예. 네. 부인께서도 일하고 있고요. 네, 건설회사 다니고 있어요. 근데 월급 받아서 다 빚으로 나갈 때 어때요? 밑빠진 독에 이런 아내를 볼 때 남편 안 미안해요? 많이 미안하죠. 항상 미안해하고 그냥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도 있고. 진짜 아내분은 정말 뭔가 결심을 하고 안녕하세요 나오신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에 또 이렇게 보증이나 상의 없이 뭔가를 또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만약? 못 살도 이제 이혼까지 감당해야 될 입장. 어떻게 얘기 드셨어요? 어떠세요? 지금 마음이 솔직히. 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게끔. 예. 아니 말하는 게 꼭 할 것 같지. 너무 착하게 얘기를 해. 뭐 매가리가 없고 사람이.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가 거절을 할지 말아야 할지 그 다음에 대답하자는 그게 아니라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죄송합니다 저 힘들겠는데 저 안 돼요 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거절을 해야 돼요. 여기서 연습 한번 합시다. 예. 응. 예. 그냥 첫 발 내딘다 하고 연습을 한번 합시다. 그러면 엔터테인먼트 예. 형 좀 해줘. 엔터테인먼트요? 네, 엔터테인먼트 형 좀 해줘, 그거. 응. 그리고 바로가 그거 좀 예. 해줘. 응. 아는 동생이야. 예. 자. 저 동생. 예. 이번에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의상이 필요해. 의상값이 500이 나왔네. 좀 보내줄 수 있나? 좀 보내줄 수 있나? 좀 보내줄 수 있나? 죄송합니다 형님. 지금 제가 사는 것도 힘들고 정말 네. 힘들어서 그래. 다음에 한번 네, 밥이나 함께 하게요. 죄송합니다. 그럼 밥은 사줄 건가? 잘못까지 써요. 이 형이 밥을 500원 하시고 밥은 좀 사줄 수 있나? 자 바로 명의 갑니다. 명의. 네. 여기는 돈 얘기였고 제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차를 한 대 더 뽑아야 돼요. 지금 제 명의로는 더 이상 뽑을 수 없는 상태여가지고 바로 갚겠습니다. 명의만 잠깐 빌려주시면. 명의만 잠깐 빌려주시면. 예. 네. 미안하다.
더 이상 빌려줄 명의가 없다. 빌려줄 명의가 없다. 아 근데 아니 형 내가 신부잖아. 예. 아 진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발. 다음에 커피 한 잔 하자. 아 형 미안하다. 커피는 제가 더 사드릴게요. 진짜 차 한 대만 하면 2년 되는데. 2년 뒤에 통화하자. 그러면. 내일 컬투 매니저를 만나기로 했네. 아니 좀 연기지만 여기서 또 남편이 단호하게 그래도 거절 끝까지 했거든요. 웃으면서. 어때요? 이걸 보니까 조금 뭐 마음이 조금은 놓여요? 안 놓이지, 안 놓여. 이거 한다고. 항상 저 사람은 긍정적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긍정적인 사람이라. 한마디 하세요. 정말 용기 내서 그동안 둘이 있어서 못했던 말들. 자기야, 나는 소원이 빚이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아. 뭐 내 집도 안 바라고. 자기가 좀 그런 거에 좀 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되게 많거든.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진현 씨부터 갈까요, 바로? 예, 자. 이거 고민입니다. 저도 고민이죠. 저도 고민입니다. 저는 그런 고민이 아니다. 예? 이제는 앞으로는? 네.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살벌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 지키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아내 입장에서 정말 이거 고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 주세요. 더 이상 안 돼. 열심히 표현돼. 오, 사, 삼, 이, 일, 됐습니다. 남편 또 아내한테 마지막으로 예 하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서 정말 미안하고 어떤 신중하게 행동하고 상의하고. 예, 상의는 꼭 하고. 열심히 더 살아보게요. 알겠습니다. 자, 과연 몇 편이 나왔는지 자 보여주세요. 자, 125편 1등이에요. 아, 저 넘어가나요? 넘어가나요? 과연 127편인가 117인가? 자, 과연? 117! 제발 보긴 한데. 안녕하세요. 27살 대학생입니다. 전 여친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요. 그녀는 한시도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저를 가만히 놔두질 않죠. 자꾸 끌어안고 뽀뽀하고. 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부위만 집중적으로 만져야 되는데. 어디지? 거기가 어디냐면요. 거기만 계속 만지는데 바로 제 젖꼭지. 아, 진짜? 젖꼭지. 아, 진짜? 아, 진짜? 와. 제 젖꼭지만 계속 만져요. 여자친구가? 정말 꼭지가 돌겠다니까. 둘만 있을 때 그러면 고민도 아니죠. 사람들이 있건 없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웃겨서. 카페 안에서도 불쑥. 식당에서도 불쑥. 버스 안에서도 불쑥. 어이구야.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손을 넣어서 어우 어우 귀여워. 그래 그래 바로 이 느낌이야 이 느낌이야. 아우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쳐다보겠어요. 어머머 저기봐 저기봐 미친 거 아니야? 왜 밖에서 날 꼴값이다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심지어 운전을 할 때도 불쑥 불쑥 하는 바람에 사고까지. 어쩜 이렇게 자연스럽죠? 예? 아니 준비냐고 그래요. 사고까지 날 뻔했어요. 자기야 자기야 제발 부탁인데 그만 좀 해. 이게 다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데 왜 그래? 이리 와, 이리 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얼마나 예민한 곳인지 모르는 걸까요?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절 곤경에 빠뜨리는 그녀를 제발 좀 말려주세요. 시기지가 부인이 긴장하고 있으시고. 저도 어렸을 때 잠잘 때 할머니 그렇지. 가슴 만지고. 네. 그냥 뭐 그거야. 자연스러운 거. 어렸을 때 버릇이니까. 저는 아빠도 이렇게 팬티만 입고 이렇게 항상 뉴스 보시고 이러면 어렸을 때 막 이렇게 겨드랑이 들면 겨드랑이 이렇게 빗어주고 옆에서 빗어줘요? 아빠 겨드랑이 빗겨줄게. 세부는 뭐 주위 사람들 뭐 이상한 버릇 때문에 좀 피곤했다. 멤버 형 둘 다 볼이랑 턱 만지는 습관을 턱이요? 아직도 못 버렸어요. 아직. 턱이요? 이거 그거 좋아하는 거 있어. 맞아. 이렇게 만지면 저희는 이제 귀찮으니까 형 그만하라고 해도 멀리 있으면 멀리 만지러 가요.
진짜 오늘 진짜 열정이다, 열정. 자, 고민대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여기 방송국 와서 대기실이나 아니면 어디서 혹시 또 여자친구가 만졌어요? 예, 저희 차 안에서도 만지고 대기실에서도 만지고 지금 아마 손이 계속 근질근질할 겁니다. 본인의 그것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 저는 다른 사람과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남다른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냥 정상일입니다. 크기가 비정상으로 크다던가. 아, 좀 까마? 아니. 아, 좀 까마? 아니. 그냥 좀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니, 방금 만져서 까매졌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자분이 이렇게 유난히 다른 남자분에 비해서 좀 큰 편이에요? 아, 약간 길고 그러면 막 자꾸 약속하는 거 같아요. 자꾸 약속하고 싶잖아요. 오빠 나랑 약속해줘.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이랑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사이즈도 그렇고. 예, 그냥 살짝 신동엽씨 한번 보고 비슷한 거 한번 봐주시죠. 예, 제가 좀. 예, 예. 아, 제 거를? 예, 살짝 이쪽이 바꾸시죠. 아, 남자끼리 내면 어때요? 예. 별 다른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별 다른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탄력이 있지 않나? 제가 좀 탄력이 있지 않나? 아직 젊으니까. 많이 서로 보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자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귀 왜 빨개지셨어요? 여기 털이 이렇게 쫙 가슴에 남네요. 그렇죠? 근데 다 이렇게 쫙 뭐 난 게 아니라 여기만 땡! 여기만 땡! 이렇게. 혹시 여자친구분이 진짜로 그 때와 장소 구분 없이 만지시나요? 아, 뭐 장례식장 이런 데만 아니면은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그냥 밥을 먹다가 그냥 손이 이렇게 들어와요. 안으로? 네, 옷 안으로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길에서도 그래요? 길에서는 이제 손을 넣진 못하죠, 직접. 네. 근데 겉에서 이제 만지면서 어디로? 영화를 볼 때도 영화 이제 조명이 어두워지잖아요. 예. 신난 거죠, 이제. 그럼 이제 신나. 그냥 막 그냥 집어넣고. 그래서 얼마 전에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예. 임시완 씨가 고문을 당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의 고문도 시작이 된 거죠. 그때는 너무 자유롭게 만지니까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좀 격렬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좀 그래서 막 이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그러면 다른 영화 보는 관객들이 뭐라 하지. 아, 좀 그만 좀 하지. 뭐 하는 거야, 말을 이제 뒤에서 짜증나게. 그러니까 아, 이거 궁금해 죽겠네. 뭐, 자. 만들어? 자, 어떻게 만지는 거야? 그러니까 젖꼭지를 잡아 당겨요? 예, 막 꼬집어서 이렇게 당기고 꼬집어서 이렇게 당기고. 어떡해. 그럴 때마다 기분이 어떤데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죠. 그 시선이 너무 따가워서 견디기 힘들고 이제 아무래도 민감한 부위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예민하죠. 예, 그래서 굉장히 네. 자극적이고. 굳이 그것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힘든 거죠, 사실. 예. 뭔가 그 애정 표현을 해달라고 하는 사인 같은 건가요? 아니요, 여자친구는 자기가 직접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아, 나 하고 싶지. 예, 적극적이구나. 예, 그 여자친구를 한번 만나보자고요. 예, 예. 예. 어디 계세요? 오, 아니, 왜 만져요? 보셨다시피 털이 있어요. 예. 털이 있다 보니까 되게 폭신폭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재미로 시작했다가 되게 앙탈처럼 부리더라고요. 간지럼도 많이 타고. 아, 리액션이 좀 그랬구나. 예, 그래서 재미있어서 시작하다가 이제는 거의 손은 계속 아이고. 거의 가슴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손이 항상. 혹시 막 남자친구가 이렇게 만졌을 때 약간 거부반응 일으키는 거에 있어서 더 힘을 그런 게 재밌어요, 저는. 리액션 좋아. 거부감이. 그러니까 간지럼을 굉장히 많이 타나 봐요, 그쵸? 네, 정말 많이 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좋아져. 지금도 움직이는 게 돼. 김우씨 이렇게 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와. 자유롭구나. 재밌네. 아니 원래
극장에 딱 가면 영화에 좀 집중하게 되잖아요. 좀. 저는 영화에 집중을 다 하고 다 기억이 나요. 근데 오빠한테 물어보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 계속 간지러우니까 못 보지. 당하는 사람 모르죠. 공격한 사람은 뭐 다 기억해도. 아니 남들 시선 신경 쓰진 않으세요. 왜냐면 남들이 막 쳐다보고 그러면 괜히 불편하잖아요. 그게. 근데 연인이 사귀다 보면 안길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다 자유니까. 그래도 이렇게 남들 보는데 이렇게 옷 안으로 이러는 건 좀 그렇잖아요. 괜찮은데 저는. 아 그래요? 네 저는 아무튼 않아서. 옆에 계신 분들이 이제 친구, 네. 후배. 이 주인공의 고민이 이해가 돼요? 네, 막 학교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에도 같이 들었어요. 네, 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변태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옆에 여자친구죠? 예. 여자친구가 계속 남자분 이렇게 젖꼭지를 만진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때와 장소를 구분해가지고 한다면 더 좋겠죠? 아니, 본인 여자친구는 어디 만지는 데 있어요? 예, 집중적으로 사랑해주는 부위가 있는데 어디요? 예, 바로 이제 귀예요 근데 귀? 다, 예. 근데 저는 하도 한 군데 만지다 보니까 몽우리가 잡히는 거예요. 아프거든요. 근데 저는 귀니까 괜찮지만 뭐. 그 부위라면은 건강 상태가 지금 안녕하신지 안녕하신지 괜찮은지 건강 상태가 어떡하지? 안녕하십니까? 항상 부어있죠. 아리고 요즘 계속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쓰리다고. 그래서 연고를 사줄까 생각 중이에요. 연고를 혼자 집에서 우렁이 거울 보면서 수업 시간에 마실 때는 뭐 어땠어요? 다른 학생들 눈치를 많이 보여요. 쟤들 뭐 하나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교수님한테도 여러 번 주의를 받았고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네. 예, 조용히 좀. 그런데 뭐 조금 만지고 있습니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면 좀 조용히 만지든가. 그럼 여자친구 때문에 가장 당황했던 적은 언제세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을 했죠. 운전하고 있으니까 이러지 말라.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이렇게 옆 차선에서 차가 끼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정거를 해서 그래서 크게 좀 사고가 날 뻔했어요. 아이고야. 운전할 땐 위험하네. 그때 한번 정말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럴 때 여자친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직 사고가 나지 않아서 아직 사고가 나지 않아서 심각성에 대해서 모르겠고. 아이고야. 네. 분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나 이럴 때도 그치. 즐기는 거 아니에요? 왜 다 약간 즐기는 제가 즐기는 게 아니라 저는 학생이고 여자친구는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직장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잘 챙겨줘요.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내 조를 잘하네. 제가 지금 입고 온 옷 다 여자친구가 챙겨준. 저희가 결혼도 생각해서 같이 살 집도 알아보고 있는데 집도 이제 여자친구가 돈이 다 하겠다고 돈이 다 하겠다고 같이 살면서 에이 그러면 적금 내줘야 되겠네. 적금 내주세요. 각자 다 내주세요. 아니 근데 본인이 직접 집까지 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빠가 부담이 많이 될까 봐 얘기를 했던 거고 미안해 하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집까지 사줄 거면 여기 구멍을 내고 다녀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싫지만 경제적으로 여자친구가 많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참고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이해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줄 수 있는 게 젖꼭지밖에 없다. 아, 그래 내가 돈이 없으니까 참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라도 더 이해해주고 더 받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계속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한계를 느껴서. 아 근데 여자친구분이 긍정적으로 좀 더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오빠를 좀 막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었고 사랑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요. 중독된 거지 중독. 네 진짜 중독 같아요. 정말 지금도 되게 불안한데 옆에 없어서 빨리 끝나고 옆에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 만지면 좀 불안해요? 네 정말 불안해요. 여자친구도 고민이에요. 더 고민인데요? 뭐 어렸을 때부터 뭘 이렇게 좀 만져야만 이렇게 좀 안심이 되고 원래 스킨십을 좋아하지 않는데 부모님이랑 또 어렸을 때부터 따로 살다 보니까 애정이란 게 좀 결핍이 됐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한테 그래서 오히려 되게 집착도 많이 하고 항상 옆에 있어야 되고 떨어지면 너무 불안한 정도로 오빠가 안녕하세요까지 나왔으니까 여자친구가 긍정적으로 좋게 좀 변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이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공감을 해주시면은 좀 느끼는 바가 있지 않을까. 어때요? 얘기 들으니까 별로 어떻게 이게 고민이지? 내가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이걸 고민으로 낼 수 있어? 아니 사랑은 사랑인 거고 이 젖꼭지를 계속 사랑이 주는 거잖아요 제가.
오빠를. 마지막으로 여자친구한테 한 말씀 하세요. 사랑을 주고 표현해주는 건 고마운데 내 생각도 한번 해주고 배려를 좀 해주면 그게 더 그래. 생각 사랑하는 게 아닐까 조금만 줄여주길 부탁을 할게. 고민이 아니야.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여자친구분이 너무 사랑해서 생긴 일이라서 저는 솔직히 더... 그럼 계속 족지를 내달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마사지를 하세요. 이렇게 마사지를 하세요.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고민이에요. 네, 좀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 남자친구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됐습니다. 그만! 마지막으로 남자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저는 고민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바뀔 마음 전혀 없거든요. 여기 나와서도 오빠는 진짜 미안하지만 진짜 미안하지만 아프면은 연고를 바르면 되고 나 좀 미안하지만 나 이건 사랑 표현이니까 이걸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오빠. 너무 그랬어요?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네. 본인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는 배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만지는 걸 내가 이렇게 봤다. 그럼 되게 남자친구가 못나 보일 것 같아요, 걔.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정말 만지고 있을 때 남자친구 어떻게 보여요, 진짜?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보이지. 같은 남자로서 어때요, 남자로서 솔직히? 이해가 안 되죠. 왜 참고 있는지. 불쌍하고 반대로 성별만 바꿔도 엄청나게 이해가 안 되지 않을까. 그렇죠. 자, 과연 몇 표가 나왔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끝자리입니다. 오! 133이라고? 야, 100표가 넘어. 야. 아, 104. 자, 150명 중에서 103명이 이건 고민이다라고 했으니까 조금씩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정도 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전 16살 여중생이에요. 전 아빠랑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아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빠랑 같이 옷을 사러 가면 야 학생 좋겠네 큰 오빠가 옷 사주고 오빠가 참 다정하겠다 아빠가? 아빠랑 시장에 가면 언니 오빠랑 같이 회 먹고 가 싸게 해줄게 나 참 오빠라뇨 이분은 저희 아빠거든요 아빠거든요 와우. 저희 아빠는 올해 마흔인데 어찌나 동안인지 어디 나가면 오빠 소리를 들어요 어이가 없지만 여기까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어머머머 어린 것들이 팔랑 까져가지고 청년 어린애 데리고 그러면 안 되지 둘째 부녀 시간을 부적절한 관계로 만들어 이제는 아빠랑 나가는 것도 나가서 손잡는 것도 무서울 지경이에요 아빠를 늙게 만들 수도 없고 저 정말 고민이에요 아빠를 늙게 만들어 이분도 뭐 주변 주인분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또 워낙 동안이셔가지고 저는 아버지랑 다닐 때 이제 형이라고 아빠 닮았어요? 네, 제 아버지랑 제 똑같이 아, 생겼어요. 진짜 동안이네. 아, 형이랑 왔어? 뭐 형한테 뭐 해달라 그래? 야, 다 형이랑 뭐. 진짜? 네네. 진영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오해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예. 아, 좋아, 그래요, 좋아. 오해는 오해가 없어요. 깔끔해. 사실은 진짜 그래. 일부러 만들어낸 것보다 나아요. 저희 작은 형이 좀 노안이거든요. 예, 49인데 이제... 노안인데 49. 예,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그 노인복지관을 등록을 해드리려고 갔는데 예, 거기 접수하시는 분이 아, 두 분, 예, 두 분, 예. 진짜, 진짜 상처받아. 아버지는 좋다고 막 이러고. 형은 상처받아가지고. 야, 나도 노인이래. 예. 아빠가 동안이랑 부적절한 관계를 오해받을 만큼 심각한 고민 사연입니다. 고민의 주인공 만나볼게요.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아빠랑 돌아다니는 부적절한 관계로 오해를 받아요? 네, 오해를 항상 받아요. 어떻게 예를 들면? 아빠하고 둘이서 햄버거 가게를 갔는데 친구하고 친구 엄마분을 마주쳤어요. 인사를 하고 이제 나가는데 친구한테서 문자가 온 거예요. 우리 엄마가 네 옆에 있던 사람이 네 남자친구냐고 물어봐달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야, 아빠인데. 네. 아니 그럼 그때 아빠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 당연히 했죠. 네.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설명을 해드려도 잘 안 믿으세요. 아, 안 믿으면 진짜 속상하죠, 그죠? 네. 언제부터 이런 걸 듣기 시작했었어요? 이제 어렸을 때는 아빠를 삼촌이라고 많이 부르셨거든요. 삼촌. 네, 그래서 우리 아빠 동안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이제 안 좋은 시선으로 오래 받게 됐죠. 네. 아빠가 몇 살로 보여요, 근데? 몇 살로? 지금 마흔인데. 네, 20대 중반, 20대 중반으로. 20대 중반? 25여섯. 네, 와. 할머니 한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 아빠를 처음 보시더니 학생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네. 저한테도 한번 그런 적 있어요. 학생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나. 아빠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아니, 아버님 진짜 올해 마흔 맞으세요? 예, 1975년생 40살 맞습니다. 토끼띠! 아, 근데 사실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 좀 덜 느끼거든요. 그치, 두 분이 어떻게 걸어다니고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 그래, 그래, 보자. 잠깐 좀 나와서. 예, 예.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뭐 심각한 고민인지 알 거예요. 아, 다정하게 야, 평소 때 아버님의... 어떻게 걸어다니는지. 그러니까, 아빠. 굉장히 젊어 보인다, 진짜. 아버지 보세요, 앞에. 오해하시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혼자 걸어다니는 게. 아버지 보세요, 앞에. 오해하시겠다. 그러니까. 평소에 걸어다니는 게 아니, 누가 봐도 연인처럼 보이지. 아, 뭐야. 아, 진짜. 아빠처럼 연인 같아. 아빠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아빠. 보내다 뽀뽀도 하고. 딸리 뭐 그렇지. 딸리 뭐 그렇지. 딸인데. 왜 딸인데 왜 그래요? 아니, 딸인데 왜 그래요? 딸인데. 딸한테 뽀뽀 못해요. 그런 거.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 보통 남들이 아버님을 몇 살처럼 봅니까? 최근에는 뭐 27 정도.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네. 볼 것 같아요. 워낙에 하고 다니는 스타일도 워낙에 뭐 어려 보이고. 아니, 저는 원래 네. 늙어 보이려고 네. 예전에 이제 TV를 보는데 네. 그 첫 번째 노안의 기준이 팔자주름. 네, 네. 그다음에 다크서클. 네, 네. 그래갖고 아, 저거다. 팔자주름이 없으니까 다크서클을 만들자 그래갖고 진짜 제가 술이 좀 약한 체질인데 네. 일부러 술을 드셨어요? 예, 네, 일부러 하루에 한 병씩 소주를 마시면서 다크서클을 만들었어요. 네, 네. 거짓말. 네. 아, 진짜로 늙어 네. 보이고 싶어서. 자꾸 먹다 보니까 요즘은 좋죠? 네. 네. 동안이 싫어요? 아, 동안이 싫죠. 이제 제 나이가 마흔인데 네. 서로 이렇게 함부로 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죠. 아, 함부로 하니까. 예, 네, 근데 뭐 어디 가도 학생 뭐 어디가 뭐 아니면 식당 가면 뭐 줄까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카페를 갔는데 종업원들이 아, 어린 것들이 뭐 하는 거야? 아, 어린 것들이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들리게? 제가 들리게? 네. 아니, 그냥 길거리에서 아, 우리 딸 잘했어요. 뭐 엉덩이 같은 거 두들기지도 못하겠네요? 예, 뭐 이제는 솜잡고 뭐 그런 거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아마 오해를 받고 하니까 이제 어깨동무 이런 것도 안 할 것 같아요. 예, 아버님 예, 들 돌아다니면서. 예, 예. 옆에 어머님이시겠죠, 그죠? 네네. 부인이시고. 어머니 보이네요. 되게 위인이시고. 어머니. 네. 이런 오해받는 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예. 뭐 어떠세요? 우리 큰딸이 너무 고민도 많이 하고 네.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야. 얼마 전에 저희가 바닷가에 가서 횟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둘이 또 이렇게 팔짱 끼고 갔거든요. 근데 사장님께서 저희 딸을 잡더니 어머, 연인 시간이구나.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리니까 회한 접시하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저 뒤에서 너무 황당해서 여보, 딸, 이리 와. 거기 가지 마. 제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오해를 많이 받은 거야.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는. 오해 많다. 그렇다고 미리 뭐 어디 갈 때마다 아빠 힘내세요. 이거 계속 부를 수도 없잖아. 아, 근데 정말 살찌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해요. 남들은 정말 안 믿으실 것 같은데요. 살찌고 싶어요? 예, 당연하죠. 갈 줄 줘요. 당연하죠. 갈 줄 줘요. 네? 안 돼, 비법은 얘기해주지 마. 다른 분을 가르쳐줄 수가 없어. 저도 아빠랑 같이 밖에 나가면 네. 그 뭐 삼촌이나 큰 오빠로 오해를 받으니까 기분이 나쁘고 어쨌든 진짜 아빠는 어디 갔는지 싶어요. 아, 진짜 아빠는 어디 갔나. 옆에 있는데도 오해를 받으니까. 언니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받으니까 불쌍하기도 해서 언니한테 좀 아빠니까 기는 죽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이고, 똘똘하다. 지금 몇 학년이에요? 5학년이요. 5학년? 한 내년부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궁금한 게 가장 속상했을 때가 언제예요? 가족끼리 놀이공사에 한번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랑 아빠랑 둘이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저희 비꼬듯이 지금 어린애 갖고 장난하는 거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아빠가 그걸 듣고 너 지금 뭘 하고 있냐고 난 내 딸이랑 놀이동산도 못 오냐고 그렇게 막 화를 내셨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도 아 죄송하다고 연인인 줄 알았다고 가시는데 아니 어떤 생각을 가지셨길래 그렇게 보나 싶기도 하고 너무 속상하죠 제 입장에서는. 저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아빠랑 같이 이렇게 시장 갔는데 아빠 아빠 이거 맛있대 하면서 아빠 아빠 막 그랬는데 어머 아빠가 호칭인가 봐 이러면서 저 그러는 거예요. 더 징그럽게 보는 거예요 저희 둘을. 수빈이는 수빈이가 성숙해 보이는 거죠. 그 당시에? 아니 분명히 아빠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들어갖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뭐라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애칭이 아빠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이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아 정말로요? 예, 예. 애칭이 아빠예요.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빠라고 부르는 예, 거야? 예, 그. 와. 아니 근데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딸하고 다닐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거 아빠 아, 입장에서 자기 딸인데 봐봐요 아까 뽀뽀하는 얘기에서 막 이러잖아 뭐 답답할 것 같더라 아니 딸인데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게 화가 나고 속상하기 때문에 그쵸? 일부러라도 네. 더 당당하게 다니고 싶은데 애기가 저 사람들 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애시당초 그런 화근을 안 만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더 피하는 거. 네. 뭐하러 불꽃에 씨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보통 이 나이 되면 아빠가 손을 잡는 걸 딸들이 꺼려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완전히 반대로 된 거니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너무 웃긴 것 같은데. 마음 아파. 아니 그럼 아빠랑 지금 뭘 제일 하고 싶어요? 이제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당당하게 팔짱 끼고 어깨동무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그러고 싶어요. 평소에 어떤 아빠예요? 대화도 많이 해주고 그래요? 어때? 네, 제 입장에서 되게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얘기도 많이 해주세요. 솔메이트 같은 와이프보다도 오 잘하시네 아빠가 아주 예 외려 와이프랑은 좀 성격적으로 이렇게 막 부딪히고 이러면 싸우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딸이랑은 정말 이해해주고 딸이랑 싸우면 저도. 아빠가 나이 가면서 딸이랑 싸워요. 아니 아버님은 그러면 딸하고 제일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영화 같은 거 아빠 네. 요번 요즘 요 영화 뭐 재밌다는데 이거 볼까 그러면 괜히 제가 그래갖고 저기 친구랑 보면 안 돼? 그러면 자기도 마지못해서 알았어 그러면서 서로 아쉬워해요. 아쉬워하는데 야 이게 뭐야 요즘 중3에 이런 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아유 울지마 한참 예민할 때라 세상이 시선 때문에 참 아유 뭔 일입니까 그러게요 세상이 어쩌다 좀 안타까운데 약간은 좀 이렇게 잘못된 시선으로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하세요 아버님이 저희가 앞으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비치던 참 저분들 그분들이었구나 그러면서 참 보기 좋다 뭐 이런 시선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정윤아 아빠가 우리 딸 많이 상처받는 것 같아서 일부러 많이 더 애써 피하고 외면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아빠가 더 표현 많이 하고 당당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게. 사랑해. 예. 멋지다 아빠. 잘 나오셨네. 네. 그럼 딸도 속 시원하게 이상하게 봤던 분들한테 한마디 해. 네, 저희 이상하게 보시지 마시고 저분 제 아빠 맞으세요. 그리고 길거리에서나 입장에서나 저희가 어깨동무하거나 팔짱 껴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 아빠랑 더 멀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저기 너무 예쁘다 딸이. 혹시 엄마나 아빠가 노래자랑 같은 나가면서 백댄서 시키거나 이러진 않죠? 저 언니는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언젠가 또 남자친구가 생기고 그럴 거니 더 나이를 들고 하면은 그때도 지금 마음처럼 아빠를 많이 생각하고 팔짱도 껴주고 그러세요. 네? 착해. 네, 예쁘다. 네, 훈훈한 사연이고요. 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고민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안녕하세요를 통해서 이 고민이 해결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고민이 아니다라고 네. 아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네. 고민입니다.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보기 좋고 저는 아버님도 지금은 동안이시지만 언젠가는 저런 분이 한순간에 노안으로 바뀌어.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 상황을 즐기면서 아, 이게 악담인지 아니면 이게 옆에서 굉장히 조언을 하는 건지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어린 소녀의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오! 4, 3, 2, 1. 출발! 의외로 많은 표가 나왔을 것 같아요. 42표 정도 나왔을 예. 것 같아요.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자, 보여주시죠. 끝자리. 의외로 많을 것 같아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안대라고 말해줘가 127표로 새로운 1승을 차지합니다.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o, yo, yo.